앞으로 5년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? 그러니까 5년 후? 일단 5년 후에는 저희가 나이가 아니 일단 5년 후면 가인이가 벌써 그때 몇 살이냐고 서른이야. 가인이가 서른 살이면 뭐 하고 있지? 우리야 뭐 이미 30대니까 겪어봤겠지만 송가인 씨는 30대를 참 근데 갑자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지금 언니들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. 왜? 네, 서른인데도 이렇게 한창 되게 좋은 활동하고 있다는 게 제가 서른 때도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었으면 하고 있을 거예요. 네,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너무 안타까운 건 가인이는 서른 살이 돼서도 너무 쌩쌩한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몸이 너무 힘들어져서 가인이가 미안한가 아 그럼 완전 저 안 되죠 언니 도와주셔야죠 제가 저희 열심히 지금 몸 관리하고 있으니까 네. 아마 5년 뒤에도 지금만큼 뭐 몸이 많이 막 과격한 거를 할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왕성한 활동을 할것 같아요. 꼭 하고 싶습니다. 네, 하고 싶고요. 네.